기인을 한 명 만났어요. 기인이요? 네. 무슨 기인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똥을 싸는 놈이라는 하샷이라는 기인을 만났는데 지금 그 향기가 그때의 그 추억이 그러니까 제드는 네. 정말 좋은 챔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건 뭐예요?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그럼 화살표는 왜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왜 3회 왜 늦게 가가지고 1대 13, 13일의 금요일이죠? 어 이러면 또 뭐 먹을 텐데 막 먹었네요. 이 먹은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네. 많이 안 해봤으면 상대 이델리아 이해도가 얼마나 늦겠습니까? W 한 번만 더 써보실래요? 아, 막 쓰면 안 된다고요. 그 개고면 도망갈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쓰래. 이거 20초인데, 22초인가 그런데. 그렇죠. 잠깐만. W를 쓰고 나서 쿨이 안 돌아가나요?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아, 안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하면 얘도 쓰고 같이 이렇게. 어, 또 쓸 수 있어요. 아, 어? 아까 안 썼잖아. W 한 번 안 눌렀잖아요. 안 눌렀어요. 또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못 쓴다고요. 세 번? 아니 안 썼잖아요. 방금은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냥 걸어갔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아니 그 두 번째 찍을 때는 세 번 두 번 쓸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두 이내 처럼 썼죠. 네. 썼죠. 안 써진다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아니 근데 그거 W 2랩을 찍으면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화살표가 계속 생기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저 궁극기 아직도 못 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궁극기 쓰다 궁극기 보여주세요! 궁극기 쓰다 제가 죽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스카더 탐? 네. 잘해주고 있네요 그래도. 와드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와드는 지금 사봤자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편한 궁극기로 저를 놀리러 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궁극기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스카너 왔으면 죽으신 거 알죠? 여기 있잖아요 스카너. 그렇습니다. 그럼 궁극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막 쓰면 안 되죠 궁극기를. 그렇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네. 오 그러면은 칼날세드로 또 비천한 검역 긁을 텐데 이렇게 긁히죠? 그렇습니다. 궁극기. 아니 궁극기. 죽는다고 궁극기 쓰면은. 어차피 죽는데 궁극기 한번 보여주고 죽어. 그래 왔다. 알았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놀랬는데요 제. 놀라긴 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입질에 놀라서 지금 제 뭔 일이 일어나 싶어갖고 뒤로 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네. 그림자 하나 만드는데 표식을 만들어서 아, 네. 이거 예스 얘가 나온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네. 막 스킬 쓰면 같이 쓰고 그 이게 없어질 때까지 데미지만큼 네. 끝나고 나면 추가 데미지를 줘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렐리아보다 템이 후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후지죠. 이렐리아의 템이 뭐죠? 지금 아, 다 나왔네. 3일째 조이스 나오겠네요. 청가봇 하나 대 탐식의 망치랑 광해 검차예요. 그런데도 딜이 순간적으로는 비슷했단 말이에요. 포탑이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드디어 아, 이렇게 포탑이 때리잖아요. 네, 그렇네요. 나 죽겠네 이러다. 그렇습니다. 체력 회복이 없다는 단점이 있군요. 네 체력 회복도 여기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제가 탑에서 흥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드 이제 나와서 한 4번? 3번인가 했거든요. 네. 컴퓨터랑도 한 두세 번 하고 네. 근데 상대 저는 그래서 영권들을 믿었어요. 그렇죠. 라인에서 나를 태워주겠지.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4점이나 얻었어요 지금. 아니 4대 쓴데 보세요. 네. 17킬 중에 4대 쓰면 네. 4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 지분이. 네. 그러면 저는 뭐 괜찮은 수준 같아요. 나머지 14킬이 다른 아군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랄까요 핫샷 5명이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일까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합류하겠습니다. 뭐 이제는 뭐 탑을 뭐 그냥 버리는 게. 그렇습니다. 궁극기도 돌아왔으니까 그냥 우리 모이자. 미드 용을 네. 먹던 올미드 여기 뭐 있어? 왜? 블루가 있어. 뭐 있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럭키가 없네. 오공의 분신술 느낌 같기도 하고. 분신술은 못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오라클 빨리. 네. 온다 이거 잡자. 뭐야? 루카! 잡어.
이렇게 안 죽니? 잡어.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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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거미줄, 거미줄. 대구경 포탄 로켓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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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블리츠! 궁극기! 예리한 표상! 그림자! 루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몰살당하기 직전의 모습. 진짜 우리 약하다. 최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나를 잡기도 힘든 상황. 하나씩 하나씩 잡히는 거죠. 트리스타나 잡혔고요. 알리스타 잡혔고요. 그 다음에 럭스 잡혔고요. 앨리스까지. 메모리. 아직도 돌아낼 것만 살 돈이 없으십니다. 지금 와드랍 하시는 거 어떠세요? 그렇죠. 오른쪽에. 아 진짜 안 된다. 우리 제드가 안 되는 건가요? 아, 그니까, 제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른 라인도 그렇고. 상대가 너무 잘하시네요. 보니까. 아, 이해도가 다들 높으시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방의 묘미죠. 지금.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처참할 줄 몰랐네요. 왜 지금은 이 찍으세요? 아까 전에는 판밍해야 되는데도 큐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큐를 마스터하든 이 마스터하든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손 가는 대로 찍는 거죠, 이게. W는 데미지는 없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데미지가 있다고 해서 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믿어 이거는 그러니까 볼게요. 그게 있어요. 패시브가 뭐냐면 이걸 네. 찍으면 찍을수록 기본 지속 효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5 다음에 12 되고 10, 10 다음에 15가 돼요. 어? 이거 완전히 오펜스 공격 마스터리 쪽을 라이엇에서 아이디어가 떨어졌나요? 마스터리 쪽 그걸 그냥 제드한테 갖다 붙였네요. 패시브도 그렇고 저도 그 순수한 그 들템 그러니까 막 빵 태운 느낌 나요. 약간 그러니까 딜이 안 나와. 딜템을 안 가면. 네. 이게 오펜스 마스터리 중에서도 대마법사라는 그 마스터리를 찍으면 전체 주문량의 4%를. 오, 잘못 꼽네. 좋습니다. 어, 1대3, 1대4. 루꼬. 메모리 하러 갑니다. 궁극기 쓰셨어요? 네. 이 쓰셨어요? 아니요. 이가 금방금방 돌아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냐면,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난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가고. 딜도 넣을 수 있어요? 네. 얘가 여기서 이를 쓰면 이 그림자도 같이 이를 써요. 그럼 데미지도 똑같이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진짜? 네. 표창도? 어이! 잠깐만! 아, 말 시켜가지고. 뭐 아야, 니들도 다 망해 놓고. 치는 다 쌓아놓고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야몽 가실 거예요? 예. 네. 야만의 몽둥이를 지금 시간 16분 30초에 야만의 몽둥이는 기괴한 가면 가는 느낌이랑 비슷한데 후반에? 야몽 가야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가야 뭐 때리는 느낌이라도 나지. 돈템은 어떠세요 지금? 돈템은 무슨 말을. 돈템으로 그 후반을 노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역전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럼요. 진짜로? 그럼요. 얘들아 네 이제 그만하자. 장난 그만하고 제대로 하자.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자 진짜로. 네 제대로 하는 모습을. 아 잠깐만 진짜로 하자고요. 진짜로. 네. 됐어 이만큼 이 정도면 됐어. 지금까지는 분신술이었나요? 약간 장난치는 느낌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흥하면 뭐라고 할까봐 제대로 하자. 미드 막어. 쉔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커야 되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미드를 막으라 해놓고 여기서 있는 것은 일로 앞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 포탑이 힘이 있으니까 저건 맞겠죠. 그렇습니다. 파밍하기는 편하네요. 2로 빨리 정리해야 되지. 막타를 먹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막타를 먹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루카. 그렇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아유. 그렇죠. 이게 쓴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템이 안 나와서 데미지가 이렇게 세진 않네요. 그렇네요. 메모리. 약간 사거리 짧은 느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상대가 잘했고 네. 반면에 우리 못한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1경기 또 잘했잖아요. 저희 실력이 그러니까 네. 이만큼이 아니에요. 상대적 미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죠. 오. 왜냐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포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는데요? 아, 지금은 민현이 왔으니까. 그렇죠. 잡으러 가야죠. 분시술. 못 잡아요. 분시술. 못 잡아요. 분시술 써도 안 된다. 지금 못 갔잖아요. 분시술. 지금 쓰면 안 돼요. 네. 20초이기 때문에 한번 막판 딱 잡을 수 있었어야 돼요. 아, 지금 갔으면 잡을 수 있었지 않을까? 짧다고요. 아, 여기서 그거, 여기라고 이만큼밖에 못 보다고요. 그거라도 지금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알았어. 지금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어, 안 가나요? 앨리스가 뒤에서 앨리스가 뒤에서 드리가 가타한테 드리가 가타한테 물렸다. 윽 루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덩을 싸는 거죠. 잡아요. 그렇지. 죽여버려. 슈퍼. 어시. 봐봐요. 앨리스 따라갔다 죽었잖아. 그렇습니다. 안 따라가기 잘했어. 지금 연구소장님이 앨리스 따라갔으면 같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같이 죽었겠죠. 네. 템 보세요. 지금 이게. 오. 카타리나 기괴한 가면, 앨리스 기괴한 가면, 트리스타나, 아이템 창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광전사의 구나. 11은 광전사의 구나. 비슷하네요. 제드. 닌자 탑이. 아, 제드가 닌자의 신발인데. 닌자니까. 일렐리아가. 제드는 닌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닌자 신발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거는 뭐 볼 필요 없어. 그랩. 오, 깜짝이야. 루카. 저 깜짝이야. 거기서 피스냐? 거기서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분신술 쓰면 끌려갈까요? 그림자가 끌려갈까요? 누가 끌려갈까요? 그림자 안 끌려가요. 그렇습니다. 그림자 안 끌려가요? 예. 네. 어?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겠네요. 아, 진짜 가짜 느낌이 아니라니까. 그림자 그냥 그림자처럼 보이잖아요. 아, 실제로 상대한테도 그렇게 보여요? 예. 네. 이렇게 데미지 여기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아, 데미지가 안 받. 빈장하네요. 이건 저거는 따라가야죠. 알리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예리한 부창 던져 주세요. 오, 이거 뭔가요? 지금 혹시 손 떨고 계십니까? 긴장하고 계세요? 묶었어요. 죽음의 연꽃.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습니다. 잡아! 어시죠! 늦으면! 어시! 있어요! 어시 있어요! 좋습니다. 야, 누가 썰은. 뭐죠? 기력이 너무 딸려요, 이게. 제드는. 자, 이렇게 제드를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21분간 처참한 결과. 네. 제드는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렇군요. 제가 해본 결과 네. 이거는 뭔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이스는 어쨌든 좋잖아요. 세리고 라인전도 좋고. 근데 라인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내가 못하는 건가? 근데 처음에 제이스도 나왔을 때는 잘 안 쓰였어요. 아,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이스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쓰였다는 게 네. 숙련되기 힘들어서 그런데 이건 스킬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손 빠른 것도 중요한데 기력이 너무 소모가 심해요. 스킬 한 방 한 방을 잘 써야 된다? 예, 네, 근데 그 한 방 한 방을 쓴다는 게 나중에 템이 나와야 좀 데미지가 바뀌는 느낌이 드는데 타격감도 없고. 그렇군요. 아, 6,300. 사실은 오늘 방송 때문에 이거 산 거거든요? 명예로운 적에 지금 선정되셨습니다. 네, 명예로운 적. 명예로운 적 몇 개신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명예로운 적이. 네. 몇 개죠, 이게? 40. 41개. 40. 1개. 오. 감사합니다. 보통 상대가 정말, 비읍 신드라 같을 때, 명예로운 적 주거든요? 41개나. 그러니까 뭔가 이, 제이슨, 저는 느낌이 그래요. 저는 그냥 오궁을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제이슨보다. 그렇습니다. 궁극기도 사실은 그렇게 임팩트가 없고, 상대가 좀, 제드에 익숙해지면, 지금이야, 제드가 좀, 제대로 꿀 빠시는 분들은, 네. 상대가 제드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고, 제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드를 잡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아까 쉔을 탑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안 되더라고, 쉔한테는. 쉔이 이기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질 것 같지 않다. 내가 못하는 건가? 그럴 수 있겠죠? 연구소장님은 나이스게임 TV의 탑이신데요. 아, 그건 그거고.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대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건 생방송이라, 네. 뭐, 여기서 뭐, 제가 저까지 섭외할 순 없잖아요. 저는. 근데 훨씬 재밌는데요? 리플레이 보는 거네. 나 미치겠는데? 저는 연구소장님 지금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초반에 망한 게 탑에서 네. 이데스 한 게 좀 컸어요. 그렇죠. 앨리스랑 같이 더블킬 당하면서 거기에 또 쌍버프가 일리한테 가면서 그 순간에 6분 21초에 에이스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느낌이 제이스가 이 정도로 제드가 이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초반에 거기 당하면서 제가 완전 디나이 당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 정도까지 나쁘진 않아요. 연구원들이 그 아니에요. 빵 태운 느낌 나요. 연구원들이 그런 느낌 탑방 태운 느낌? 그런 느낌 납니다. 탑방 태운? 그러면은 한 1000판 정도 하면 후회하겠는데요? 응? 1000판 정도 하면 후회하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드는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이런 챔피언이다 라는 것만 제가 사실 뭐 과연 쓸모가 있는 제가 이걸로 뭐 캐리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챔프에 오늘 나왔으니까 아직 네. 아직 IP가 없어서 못 사신 분들이나 그러신 그렇죠. 제드는 이런 챔프니까 한번 보시라 하는 네. 느낌이죠. 사실 이런 공식적인 방송 이런 방송에서 제드를 최초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방송이 아니고서야. 그렇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라이브로 리메이크 버전입니까? 예, 약간의 변화. 리마스터링 있어요. 버전입니까? 하나 뭐 리메이크 느낌인데 라이브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전략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뉴메타 연구소 함께하고 후카 계십니다.